자, 23번. 네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한대. 일렬로 나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네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 중복되겠네? 그러면 4, 3, 12. 정답은?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24번.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일단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어. A와 B가 배반 사건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공사건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렇다란 얘기는 결국에는 P의 A 곱사건 B의 확률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덧셈정리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야, PA 합 B는 원래 PA 자 더하기 PB에서 누구를 빼는 거지? PA의 교집합 B를 빼는 건데 얘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네가 0이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야 지금. 됐어? 그러면은 AB가 배반사건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얘와 얘와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얘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외워두고 있어야 돼. 우리가 배반사건, 독립사건 이런 것들 있지 않냐. 그치? 배반사건 나오면은 딱. 독립사건 나오면 딱. 뭐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일단 정리가 돼야 돼. 따라서 AB가 배반사건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네. PA 합 B가 얘가 4분의 3이래요. 4분의 3은 거기 PA의 여집합의 확률이 얼마라고 돼 있어? 여집합의 확률이 자 6분의 5니까는 그러면 PA는 얼마가 되는 거야? PA는 PA는 1에서 얘 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가 이제 6분의 1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PB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겠네. 자 넘어가가지고서 내가 PB를 구하게 되면은요. 자 PB는 얼마가 되냐? 얘가 12분의 7이 나옵니다. 뭐 넘어가서 계산하시면요. 됐어? 자 그러면은 PB의 여사건은 얼마가 된다? 그럼 1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5가 되겠네.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5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자 5제곱에서 자 X의 6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야. 일반항을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어 달라고 했었지 않냐. 누구가 되는 거야? NCR의 A의 N-R제곱, B의 R제곱. 그치? 그럼 여기다가 내가 넣는다라고 치면 너가 누가 되는 거지? N이 되는 거야. N. 얘가 누가 되는 거지? A가 되고요. 그치? 여기가 누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거야. B.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너는 자 OCR의 A 즉 X의 자 제곱에 얼마가 되는 거야? X 제곱에 요거랑 요거는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 AB 자리 바뀌어도 그치?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너의 이쪽에다가 그냥 R제곱 붙여도 상관없어.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얼마? O-R제곱 그래가지고서 이제 문자랑 문자 아닌 것끼리 따로 써준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OCR에, 그치? 마이너스 2에 O 마이너스 R 제곱에, 자, X에 2R 제곱이 되고요. 자,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6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값이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R이 3이 되는 거니까 3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C3에, 자, 마이너스 2에, 자, 5에서 3 빼는 거니까 제곱. 그러니까 얘가 너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방법 있지. 잘 봐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자 5제곱에서 X의 6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이런 거야. 결국엔 X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너가 6제곱이 되려고 한대. 6제곱이 되려고 하면 제곱에 몇 제곱하면 돼? 3제곱하면 되는 거지. 3제곱. 그럼 여기는 몇 제곱하면 될까? 여기는 제곱이 되는 거야. 왜? 항상 너희 둘이 더한 값이 이 값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OC3으로 계산하든 OC2로 계산하든 똑같은 값 나온다? 그러면 나는 작은 값인 OC2로 계산할게요. OC3이나 OC는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X의 6제곱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얼마가 남아있어? 제곱이 남아있죠? 요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OC는 10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은 40.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6번 볼게. 문장을 잘 읽어야 돼.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 아, A, B, C, D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한대. 자, 쓴 것도 쓸 수 있어. 네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겠대요. 자, 그때 얘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자,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이거나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아니면 B가 한 개가 포함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 얘기하는 거네. 봐봐봐. 문자가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요 이거나, 이거나는 또는이 되는 거지. 또는 이거나는 합집합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합집합. 그러면은 얘를 사건 A라고 두고 얘를 사건 B라고 두면은 나는 A 세고 B 센 다음에 A, B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중복되는 게 있으면 빼면 돼. 있으면. 없으면 안 빼도 되는 거고요. 됐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첫 번째 봐봐. A가,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거야. 한 개만 포함.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일렬로 나열할 거잖아. 그치요? 자, 이거 한 개만 포함하는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일렬로 내가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자, A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 A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지. 네 가지. A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까? 자, A가 들어갈 자리 네 자리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A를 뺀 누구누구누구만 쓸 수 있어? B, C, D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중복을 뭐 한다고 그랬어? 허락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이 자리가 아니지. 너 말고.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너도 몇 가지? 세 가지. 너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됐어? 동시에 이어가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네. 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 두 번째, 야, B를 한 개만 쓰는 경우도 얘랑 동일하게 나오겠지. A 대신에 B로만 가는 거니까. 너도 똑같을 거란 얘기야.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잘 봐. 이게 사건 A고 얘가 사건 B야. 그러면은 세 번째, A와 B의 교집합. A도 한 개만 B도 한 개만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아, A도 한 개만 만 B도 한 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넣어 봅시다. 자, A 한 개만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 몇 자리? A가 한 개만 들어갈 자리는 네 자리 중에 한 자리지. 그치? 이 네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들어갔어. 그럼 B가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 중에 한 자리? 남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되겠지. 그치? 그 세 자리 중에 한 자리가 B가 들어갔어. 됐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두 자리에는 A, B를 제외한 누구만, C, D만 가지고서 중복을 허락해서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어? 너는 C 아니면 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너도 C 아니면 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확률이지 않냐? 전체는 얼마가 될까? 전체. 아니, 전체는 네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는, 그치? 네 자리에다가 네 개를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아, 4의 4제곱 분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첫 번째, 4 곱하기 3의 3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두 번째, 4 곱하기 3의 3제곱에서, 자, 교집합 한 번을 빼야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빼주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4 하나씩 지워버리고요. 4 하나씩 지워버리고. 요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너 계산하시면 4의 3제곱이니까 64가 되고요. 자, 분해. 자, 3, 3, 9, 3, 9, 27에다가 플러스 27 빼기. 자, 3, 4, 12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얘를 내가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정답은 32분의 21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7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하나 적혀있는 6개 의자가 있는데 일정한 가격을 두고서 원형으로 원순열이잖아. 원순열인데 자, 두 개의 의자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봐봐. 합이 11이 되는 경우가 언제지? 합이 11이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5랑 6을 더해야 11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1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잖아.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5와 6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5와 6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이웃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나중에 끼워넣기야. 이웃하지 않으면 나중에 끼워넣기야. 근데 몰라, 또 이날은 또 왜 그렇게 풀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봐봐봐. 1, 2, 3, 4, 5, 6, 5와 6만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1, 2, 3, 4, 5를 원탁에다가 배열을 할게요. 원탁에다가. 1, 2, 3, 4, 5까지만. 자, 1, 2, 3, 4, 5까지만 원탁에 배열하면 몇 팩토리알? n-1팩토리알이니까 4팩토리알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5개를 원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얘기야. 배열을. 그래서 배열한 모습을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럼 이런 거지. 1, 2, 3, 4, 5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6을 끼워 넣으면 되겠네? 그치? 자, 끼워 넣을 자리를 봤더니만, 야,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얘가 이웃하잖아.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만 되는 거지. 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들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까? 이러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너의 정답이 얼마가 되느냐? 7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8번. 탁자 위에 4개의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놓여 있는데 너는 앞면, 너도 앞면, 너도 앞면, 얘만 뒷면인 거야, 지금. 그치? 자, 이 동전을 A라는 동전이라고 내가 둘게요. 너는 B라는 동전, C라는 동전, D라는 동전. 왜냐면은 동전이 똑같은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얘를 택하는지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A, B, C, D라고 동전을 구분해 놓은 거야. 왜냐면 얘도 앞면, 혹시 똑같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야. 앞앞, 뒤뒤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A, B, C라고 놓은 거야. 자, 얘를 가지고서 처음에 세 개는 동전이 세 개가 앞면이 보이고 한 개는 뒷면이 보입니다. 얘를 5번을 시행할 거야. 5번. 뒤집기를 5번을 할 거야. 이때에 네 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 이 네 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케이스는 처음엔 이렇게 되겠네. 처음에는 이 냈다 뭐가 되는 거지? 네 개 모두 뭐가 되는 경우? 앞면이 되는 경우 있지. 네 개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네 개 모두 뭐가 되는 경우가 있겠어? 뒷면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일단 네 개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부터 먼저 볼게. 오케이? 얘를 본다라고 치면은, 봐봐. 내가 5번을 시행할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얘만 5번 뒤집으면 이거 앞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뒤집으면 앞면이잖아. 두 번이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그치? 이런 거야. 오! 너 빵번 5번 뒤집으면은, 그치? 전부 다 4개가 앞면이 돼버려. 그치?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잘 봐봐. 얘는 몇 가지가 될까? 계속 얘만 뒤집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DDDD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D만 5번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DDDD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는 한 가지가 될 거란 얘기야. 한 가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 이번에는 얘를 봐봐. 생각해봐봐. 홀수번 뒤집어야지 네가 앞면이 될 거 아니야. 짝수번 뒤집으면 똑같은 제자리니까. 홀수번 뒤집는 거니까 네가 3번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자, 얘 3번 뒤집으면 앞면 됐지.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뒤집으면 될까? 얘가 앞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짝수번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2번, 얘는 0번 이렇게 갈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봐봐. 왜 조심하냐면은, 아니, 얘를 2번 뒤집을 건지 얘를 2번 뒤집을 건지 얘를 2번 뒤집을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앞면이 상태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내가 쓰긴 이렇게 썼잖아. 0023이라고 썼는데 0203도 되고요. 2003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 오!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세 가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봐봐. 내가 이 동전을 선택할 거야. 이 동전을 2번 뒤집고 이 동전을 3번 더 뒤집을 거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순서가 문제가 돼. 순서가. 왜 순서가 문제가 되냐면은, CC 뒤집고 DDD 갈 건지, CD, D 이렇게 갈 건지. 그러면 결국에는 C 두 개니까 C 두 개. 여긴 D 세 개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C 두 개에 D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두 개, 세 개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다 나오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몇 가지가 되느냐? 얘를 세워주게 되면 너는 30가지가 됩니다. 30가지. 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 이번에는 얘 이제 홀수 보니까 너 한 번 뒤집고요. 그치? 한 번 뒤집고 짝수 번인데 이거를 둘둘 나눠가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너 한 번인데 그냥 얘가 네 번 한 번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무조건 얘는 홀수 번 뒤집어야지 안면이 나올 거고요. 얘네들은 짝수 번 뒤집어야지 안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두 개 이렇게, 그치? 두 번, 얘 두 번 이래도 되고요. 너 한 번에 그냥 네 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 경우 다른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거 잘 봐야 돼? 봐봐.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이런 거야. 일단은 얘는, 그치? 동전 두 개, 그러니까 앞면 두 개에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요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럼 얘는 이렇게 세면 되겠지. A를 안 뒤집거나 아니면 B를 안 뒤집거나 C를 안 뒤집거나. 경우는 세 가지란 얘기야. 세 가지. 그리고 너를 배열하는 방법은 잘 봐봐. B 두 개야. C 두 개고 D가 하나야.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두 개가 된단 말이야. 두 개. 자, 그래서 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세워주게 되면 네가 몇 가지가 되냐면은 90가지가 돼. 됐어? 자, 사실 얘랑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이거야. 자, 얘를 네 번 뒤집을 건지, 얘를 네 번 뒤집을 건지, 얘를 네 번 뒤집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야. 그치? 세 가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CCC의 D가 되는 거잖아. 다섯 개, 같은 거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네 개가 있으니까는 3, 5, 15. 15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15가지. 됐어?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가지에 30가지에 90가지에 15가지가 그치 4개가 앞면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뒷면이 되는 경우를 볼게. 4개가 전부 다 뒷면이 되는 경우는 얘를 이제 짝수번 뒤집어야 돼. 얘를 짝수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놈들을 홀수번 뒤집어야 되는 거라고. 홀수번.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얘가 짝수번 뒤집어야 되니까 너가 2번. 그치? 여기는 홀수번이니까 전부 다 한 번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치? 아니면은, 얘를 만약에 세 번. 전부 다 지금 이제 뒷면이 될 거잖아, 뒷면. 세 번. 여기 그러면 한 번. 니가 0번. 이러면 되겠네? 그치? 이러면. 그치? 그러면은, 봅시다. 또 다른 경우 없나? 여기 이제 뒷면 됐고. 너는 앞에 됐다가 다시 뒤에 됐으니까 뒷면 됐고. 그치? 네 개 다 뒷면 된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치? 뒤 됐다가 앞 됐다가 다시 뒤. 됐지? 전부 다 뒷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봅시다. 그럼 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부터 한번 세워볼까? 얘를 세워보면은, 얘는 뭐 어차피 다 한 번씩 뒤집을 거니까. 그치? 얘만 두 번 뒤집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A, B, C에 D, D를 배열하는 거니까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지? 60가지가 되겠네. 60가지.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자, 어느 놈이 지금 세 번 뒤집을지 모르는 거잖아. 얘가 될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세 가지. 곱하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배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AAA에 BC가 되는 거니까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여기가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너 얼마가 됩니까? 5, 4, 20에다가 2, 3은 60이 된다라는 얘기야. 60.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얘네들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일 수 있는 경우들은 얘가 이제 전체가 다 되겠네.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 얘,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은 모두 앞면이 보이는 건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자 구해주게 되면은 얘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120, 136이 되는 거네? 그러면 136에다가 플러스 자 얘 6이
120이 되겠지. 자, 분해. 자, 이쪽이 얼마가 되는 거야? 136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32분의 17이 됩니다. 17. 됐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그러니까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총 40개가 들어있어. 자, 이 중에 흰 공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럼 잡으면 돼. 흰 공을 X개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가 있는 거야? 40-X개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 중에서 두 개를 내가 동시에 뽑는데, 자, 둘 다 흰 공이 될 확률을 P래. 그럼 이번에 확률 P는, 그치? 둘 다 흰 공이 되는 거야. 40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둘 다 흰 공이란 얘기는 흰 공에서만 두 개를 뽑는 게 되는 거지. 됐어? 요 확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Q는 누가 Q가 된다고요? 자, Q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래. 자, 40개 공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자, 흰 공 하나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저 X개 중에 하나 뽑고, 동시에 이어서, 자, 40-X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둘 다 검은 공이래. 자, 40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자, 검은 공, 40-X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P랑 Q랑 같대요. 아니, 얘랑 얘랑 같대. 야, 얘 둘이 같다란 얘기는 어차피 분모 같은 거니까 분자끼리 같겠죠. 그치요? 그럼 너랑 너랑 둘이 같다라고 보면 된다란 얘기야. 그럼 XC2는 분모는 2부터 분자는 X부터 하나씩 줄여서 두 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는. 그럼 너는 누가 되는 거야? XC1은 X가 되고요. 곱하기 40-XC1은 40-X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 풀어주면 돼. 그러면 너는, 자, 얘가 일로 가서 곱해지는 거고요. 얘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자, 2를 곱하는 거니까 480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넘어가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1x는 0이고요. 자,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7은 0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x가 0은 아니겠지. 그쵸? 자, x가 27. 그러니까 결국에 흰 공이 27개란 얘기야. 자, 그럼 검은 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3개가 되겠지, 뭐. 그러면 나는 이 확률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그치? R은 얘가 지금 13이 되는 거 아니야, 13. 따라서 R은 얘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R은 40C2분의 얼마? 13C2가 되는 거야. CC 같은 거니까 얘만 써도 되겠다. 너는 40 곱하기 39가 되고요. 얘는 13 곱하기 12. 어차피 여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은 약분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됐어? 아, 원식은 이해가 되는 거지? 2 곱하기 1분의 40 곱하기 39, 여기도 2 곱하기 1분의 13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데 안 써도 된다고요. 똑같이 CC일 때는.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 주게 되면은 정답이 얼마가 되느냐? 10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60R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60에다가 10분의 1 곱하게 되면 정답은, 자, 6이 정답이 된다는 거. 30번이 좀 어렵긴 하더라. 30번이. 30번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 이, 그, 중복되는 걸 제거하는 게, 머리가 아프더라고. 선생님도 이게 지금 그 정리를 하면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었어. 그, 어떤 식으로 세야 덜 중복되고 덜 헷갈리게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잘 봐봐. 30번, 집합 X가 있어. X는,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돼 있어.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 이때의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FX는, 자, X집합의 원소이다라는 얘기야. 원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돼 있네. X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 자, FX, F의 X 플러스 1. 잘 봐봐. 얘 먼저 우리가 할게. X 값이 커졌는데 함수 값은 작아졌다라는 얘기지.
그치요? x값은 커졌는데 함수값은 작아졌어. 그러니까 같은 데를 가거나 작아지고 있지 않냐? 그치? 그럼 일단 내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여기서 보여야 돼. 첫 번째는 등호가 있는 관계로 얘는 중복조합을 쓰지 않을까?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고는 하지만은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배열하는 방법이 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너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 그치?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같거나 작도록 배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배열을. 그치? 같은 값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봤더니만은 내가 이제 쭉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할 거 아니야. 대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제일 작은 값, f의 마이너스 2값, 볼게. 자,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 네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의 플러스 f의 마이너스 2가 x제곱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f의 마이너스 2로 될 수 있는 값은 누가 될 수 있을까? 너로 될 수 있는 값은.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봐봐.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더한 값이 x가 되면은 마이너스 2 되면 안 되잖아. 네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도 하면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도 안 되겠네? 얘랑 얘랑도 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안에 없잖아.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값은 얘네밖에 안 되는 거네? 얘네밖에. 그치? 아, 그렇다란 얘기는, 아, f의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만 된다란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할게.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누가 될까? f의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얘 더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에 얘부터 더하면 되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이 안에 있잖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나 2까지 다 되는 거지. 2까지나. 그럼 f의 자 0은 어떤 값이 될까? 0은 다 돼. 그치?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1 돼도 되고 0 돼도 되고 1 돼도 되고 2가 돼도 돼. 근데 f의 1은 봐봐라. f의 1은 2가 되면 안 되지. 1에다가 2 더하면 3 되니까는. 근데 나머지는 다 돼. 나머지는.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1 돼도 되고 0 돼도 되고 1까지는 돼. 2가 안 돼. 얘는. 그럼 f의 2는 누가 될까? f의 2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돼도 0이 되는데 1은 되면 안 돼. 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제 각각의 f-2나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나 2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이제 내가 해놨어. 해놨는데 경우를 따져보니까는 제일 적은 경우가 얘가 세 가지지. 얘도 세 가지지 않냐? 근데 얘네들은 네 가지, 네 가지고 얘 다섯 가지잖아. 그럼 경우가 제일 적은 거를 기준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 끝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놈을 기준으로 가볼게. 자 이놈을 기준으로 가는데 잘 봐봐. 첫 번째는 얘가 되는 거야. f의 자 마이너스 2 값이 얼마인 경우부터 볼까? 0인 경우부터 볼게. 네가 0 되는 경우. 얘가 0인 거야. 그치? 얘가 0일 때 그러면 우리의 f의 마이너스 1 값과 f의 0 값과 f의 1 값과 f의 2 값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그럼 잘 봐봐.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네가 이렇게 갔어. 어? 얘가 0으로 갔어. x값이 커지고 있지. x값이 커지고 있을 때에 너의 값들은 감소니까 작은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값은 얘가 갈 수 있는 값은 0이나 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딴 데로 가면 안 돼. 딴 데로.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문자 3개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문자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 뽑자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0만 네 번 뽑을게. 0만 네 번 뽑으면 그냥 0000 이렇게 가면 돼. 그럼 x값 줄어들었지? y값 같지? x값 줄어들었지? y값 같지? 만족하잖아 다. 됐어? 아니 나는 봐봐 000 하나 뽑고 마이너스 1 하나 뽑았어. 그럼 무조건 순서대로 여기다가 000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요. 중복을 허용해가지고서 몇 번 뽑으면 되는 거야? 네 번을 뽑아야 돼. 네 번.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결국에 너의 개수는
문자가 얘가 3개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문자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번 뽑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 나는 마이너스 2만 4번 뽑았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가면 되겠네? 근데 문제가 있지. F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1이나 2 있지 않냐? 1이나 2가 보면은 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상관없네? 그치? 다 상관없네? 오케이? 얘네들 다 갈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값이 누가 있냐면 요 놈이 있네. 요 놈. F에 마이너스 1. 그쵸? 얘가 마이너스 1 못 가. 얘가 마이너스 1 못 가.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1 못 간다고 그러잖아. 여기. 얘가 못 가는 값이 마이너스 2 아니야. 그치? 따라서 몇 가지를 빼줘야 돼? 한 가지를 빼줘야 돼.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F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F에 0이 있고 F에 1이 있고 F에 2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안 되잖아. 그치요? 그럼 이 경우가 야, 이 경우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마이너스이면 얘네들 전부 다 마이너스 2인 경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그래서 한 가지만 빼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오케이. 내가 이거를 직접 배열해보고서 이해해야 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1이나 다른 거 들어갈 수 없어. 왜?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경우 없잖아. 같아지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고. 얘 하나밖에. 그 하나밖에 여기서 안 썼을 거라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빼면 되는 거야. 하나만. 됐어? 이런 디테일한 것들 다 내가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뭐 해보면서 배열하면서 좀 이해해봐야 돼. 그치? 그래야 나중에 주목되지 않게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자 둘이 더하면 7, 하나 빼면 6시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6시 2에서 1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3, 5, 15에서 1 빼는 거니까 넌 총 몇 가지? 14가지가 됩니다. 끝! 이렇게.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의 마이너스 2가 1, 저기 마이너스 얼마 되는 경우야? 아, 1 되는 경우. 얘가 1 되는 경우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봐봐. 그러면 결국에는 F에, 봐봐. 마이너스 1이나 F에 0. 순서대로 배울게. 1이랑 F에 2가.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누가 되겠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로 갈 거란 얘기야. 서로 다른 문자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중복으로 허용해서 몇 번 뽑으면 되는 거냐면 4번 뽑으면 돼. 4번. 그래서 아 서로 다른 문자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번 뽑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못 가는 값들이 있다는 얘기야. 못 가는 값.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F의 마이너스 1값 있잖냐.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로 못 가. 마이너스 2로. 자 그 다음에 뭐 0은 다 갈 수 있어. 근데 여기 F의 1 있지. F의 1은 2로 못 저기 뭐야. F의 2는 어디야. 1, 0.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상관없네. F의 2. 얘가 문제네. 얘가 또 누구로 못 가? 여기서는. 1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가는 값들이 있어. 못 가는 값들. 그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반영을 해줘야 돼. 반영을.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빼. 아, 얘보다 요 다음이 더 문제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를 빼고 또 한 가지를 빼시면 됩니다. 요 한 가지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었지. 얘가 얼마 가는 경우. 얘가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 가는 경우냐면은 마이너스 2 가는 경우. 네가 마이너스 2 가는 경우. 그러면은 F의 0, F의 1, F의 2도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갈 테니까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하나를 빼야 되냐면은 얘는 자 F의 2가 얼마 되는 경우. F의 2가 자, 요 1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 F의 2가 요게 1 되는 경우야. 1 되는 경우. 1. 1. 그러면 F의 2가 1 된다는 얘기는 봐봐. 여기서부터 와야 되잖아. F의 마이너스 1, F의 0. 자, F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경우야. 됐어? 그러면 요런 경우 하나 빼달라는 얘기야. 네가 제일 작은 게 지금 1 되는 경우니까는 이렇게 오는 경우 1, 1, 1, 1 오는 경우들 있지. 얘가 1이잖아.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1밖에 없잖아. 그치? 요 한 가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요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너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둘이 더하면 8이니까 1 빼면 7시 4에서 2를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정답이 33가지가 나오는 거야. 33가지.
세 번째는요, F에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경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F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F에 0이 있고, F에 1이 있고, F에 2가 있으면 감소함수인데, 자,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섯 개가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서로 다른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서 몇 번 뽑자냐면은 네 번 뽑자가 되는 거야. 자, 저 중에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누가 있느냐면은 맨 처음에 F의 마이너스 1이 자, 누가 되는 경우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없잖아. 그치요? 그래서, 아, F의 자, 마이너스 2가, 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자, 얼마가 되는 경우냐면 마이너스 2 되는 경우야. 그럼 이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얘에서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F의 0, F의 1, 자, F의 2는 전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이 한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하나 빼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굴 빼주냐면은 자, F의 1이, 요 F의 1, F의 1이 자, 누가 되는 경우냐면 2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얘를 빼줘야 돼. 그치? 그래서, 자, F의 1이, 여기가 F의 1 될 거 아니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경우야. 2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가 2잖아. 2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이제 F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F에 0이 있고, F에 2가 있어.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Y 값은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이거 계속 2, 여기까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줄어들 수 있는 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얘 다 올 수 있는 거잖아. 너는 2가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고 0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는 아 F1이 2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야. 다섯 가지를. 나올 수가 없는 경우니까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F2가 있었지 않냐? 그치? 얘까지 가줘야 돼. 그럼 F2가 얼마가 되는 경우? 요거 1 되는 경우 있지? 요게 이제 1 되는 경우. 그러니까 F2가 2 되는 경우는 세면 안 돼. F2가 2 되는 경우는 여기 이미 셌어. 여기서 이미 뺐다고요. 이거 중복되니까 두 번 빼면 안 되니까 우리는 F2가 1 되는 경우만 빼면 된다는 얘기야. 1 되는 경우. 조심할 거는 얘랑 중복되게 빼면 안 돼. 얘랑 중복되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 세워볼게. F의 마이너스 1, F의 0, 그 다음에 F의 1, F의 2가 있는데 얘가 얼마가 되는 경우냐면 1 되는 경우라고. 1 되는 경우. 그치? 그러면 이제 저기서부터 쭉 올 거 아니야? 그럼 저기서부터 쭉 오게 되면은 봐봐. 얘가 1 되면 얘보다 적거나 같은 건데 자 F의 2가 얼마가 되는 경우라고 했어. F의 2가 1 되는 경우야. 얘가 1 되는 경우, F의 2가 1 되는 경우, 그치? 그러면 이제 그 전 거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봐봐.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2인 건 여기서 했잖아. 그러니까 2는 빼고 얘가 1인 경우만 세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전에 가, 봐봐. 그 전에 가 여기가 2였었잖냐? 여기가 2.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수는 2가 오거나, 2, 1이 오거나, 1이 오거나,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가지. 아,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니까 요 세 가지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얘랑 중복되면 안 돼. 얘랑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F2가 2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걔는 내가 신경 안 쓰고요. F2가 1 되는 경우만 보는데 문제는 네가 1 될 때, 네가 1 될 때 2 되는 건 여기서 셌으니까 내가 1일 때 1인 것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1, 1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2부터 줄어드는 거니까 2, 2, 2, 1, 1, 1 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기서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해주시게 되면은 자 얘가 84에서 그쵸? 얼마를 빼는 거야? 자 9를 빼는 거니까 네가 61이 됩니다. 61.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나온 게 14가지고요. 자 두 번째 나온 게 33가지고 세 번째 나온 게 61이니까는 다 합치게 되면 정답은 108이 되는 거야. 108.